보면 볼수록 예뻐 우리 와이프는. 어? 아우, 뽀뽀 한번 하지. 아 우리 목사님. 아이고 그래. 그래. 목사님 정말 화가 그래. 좀 주세요. 그래.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. 아유 예. 자 주님께 기도합시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. 아멘. 주님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할렐루야. 아유, 여보. 감사합니다. 여보. 그래. 근데 이번에 그 예배 드릴 때 그 그 설교 주제는 무엇이대요? 아, 내가 이번 주제는 말이야. 그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을 주제로 삼았어요. 아이고, 근게요. 참 요즘에 그 뭐시기 자식들이랑 막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. 그 문제야. 그 부모들이 문제야. 아이고. 그 자식들을 그 보담아 줄 줄 알아야지. 예. 자식들을 혼내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지잖아. 어? 근게 말이요. 소통이 중요합니다. 소통이. 그래요. 그래. 아유, 정말. 아니 그런데 자식... 우리 베드로는 몇인데 이렇게 안 오나? 너 왜 또 그러고 왔냐? 너 왜 또 그러고 들어왔어? 사고 챙겨가라니까. 털 좀 그만 다니라니까. 괜찮은 분 사고 챙겨갖고 다니는데 오늘 또 저러고 들어오네. 너 이 녀석 베드로야. 베드로야. 아유, 여보. 자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 자꾸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베드로라고 불렀어요? 왜 삐뚤어지게? 내가 너 중대일 줄 알고 이름을 졌니? 어? 김해 배씨 집안 27대 장손 두로 머리 두에 빛날로 이름대로 됐구만. 아이고 여보. 아이고. 이름대로 됐어. 고정하세요. 고정하세요. 반짝반짝. 고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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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너 이리 좀 와봐라. 지금 몇 시니? 두루야 이리 와. 들어와. 너 이 녀석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답 없고. 너 이 녀석 두루야. 나봐 나봐.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. 언능 대답해. 뭐 안 되겠어. 너 이놈의 자식 너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 잡으세요.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너 왜 대답을 안 해? 어? 왜 그래? 아이고, 왜 대답을 안 해? 왜? 에이! 무관 수행 중이었어요. 아니, 누구 전화야? 이거 누구 전화야? 야, 이 녀석아. 말을요! 말을 해요? 말을 해! 전화를 받았으면! 이 녀석. 주로야! 나. 예, 예, 예. 예, 여보세요. 예, 예. 예,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차 빼달라는데! 왜 대답을 안 해! 대답을 아니, 왜! 고정하세요! 차 빼달라는데! 고정하세요, 목사님! 고정하세요, 목사님! 무건 수행 중이었다고요! 고생하세요. 아파트 몇 개 됐잖아! 670시간 잘못했는데! 다시 시작해야 돼요, 애니팡처럼! 무슨 애니팡이야, 너, 들어. 됐어. 여기 좀 앉아봐라. 아유, 정말 이놈의 집구석 정말 바람잘. 그냥 앉으라고. 그냥. 전 이게 편해요. 안 되겠어, 이 녀석. 너무 삐뚤어지고 있어. 기도해주세요. 기도를 해야 되겠어. 하느님 아버지, 나무아미타불 감사인보살. 아멘. 헷갈리잖아! 너 그리고. 아빠가 이 옷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? 너 옷장에 가봐. 똑같은 옷만 20벌이 넘어요. 아 왜 나만 갖고 그래요? 이렇게 안 입으면 왕따 당한다고요. 언제 아빠가 나 야광 목탁 한번 사준 적 있어요? 에? 겨울에 열선 달린 목탁 한번 사준 적 있냐고요? 네? 우리 신도들이 너 목탁 사주라고 11조 냈는 줄 알아? 내가 휴지마 놓은 쌀로 밥 해먹었잖아. 아! 고정하세요. 나봐, 나봐. 드로야. 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잖아. 부처님 오시는 날 우리 절에 와가지고 비빔밥 먹었잖아.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 벌었냐. 에이 진짜 너. 아니 저 녀석이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비뚤어졌지. 아니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잖아. 그러니까 그 저번에 여보 당신이 애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는 걸 그냥 그 몇 분 아낀다고 인도로 보내가지고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? 기도하세요 목사님. 기도하세요. 기도합시다. 목사님 기도하세요. 너 이 녀석 두로야 너... 두로야 남이 보면 수영 선수인 줄 알겠다. 두로야 이 녀석아 두로야 너 또 요즘 뭐 요상한 음악 듣고. 너 이 녀석 무슨 음악 들어? 너 무슨 음악 들어? 아반야바라미타 신경환자제보살행신 반야바라. 이런 음악 듣지 말라고. 아빠 진짜 너무해요. 아빠 주려고 편집해서 왔는데. 아니 저 녀석이 저게
고정하세요. 아유, 목사님 고정하세요. 아유, 누가 이렇게 편지까지 써왔다는 거 어디 한번 읽어나 보세요. 읽어나. 에이. 아니, 아니 이 녀석. 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? 나한테 뭔 그러세요? 아이고, 자가 왜 아버지한테 부적을 써서 붙여준다나? 나한테 부적을 써줬어. 야, 목사님 나한테.